쌉둥이들 안녕하세요. 소비농 말리의 조섭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우리 리치랑 같이 촬영을 할 건데, 이틀 전에 리치의 육아일기에서 제가 바우링걸에 대해서 리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던 바우링걸을 준비를 했고요. 이거는 신청해주신 분들이 되게 말이 많았어요. 소빈님 이거 장난감이래요. 가짜예요. 이거 되지도 않아요. 소빈님 다른 유튜버 분들 거 봤는데 이거 가짜예요. 이러신 분들이 많았는데, 뭐 가짜든 아니든 간에 일단 샀으니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ready? 귀여워. 자, 우선은 뜯어볼게요. 소중한 애견과 함께하는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만약 애견의 마음을 알 수 있다면, 일단은 앞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울음소리로 애견의 감정을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 되게 비쌀 줄 알았는데 13,000원에 구입을 했고요. 뒤에 보면 설명서들이 나와 있는데 이 설명서대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열어봤는데 되게 애기들 장난감 같이 생겼어요. 같이 놀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스티커인 것 같아요. 스티커 떼주고 건전지가 들어있네요. 자, 일단 이 본체에 AA 건전지 두 개가 들어갑니다. 자, 오, 켜졌습니다. 자, 이렇게 자, 건전지를 껴주면 전원이 들어오고 이렇게 날짜를 설정할 수 있는 설정이 뜹니다. 이거 약간 옛날 다마고치 같아요. 2016년 8월 19일 11시 55분입니다 현재 시간이. 자, 이렇게 날짜를 설정해주고 설정을 눌러줍니다. 자, 이번에는 개 종류 설정이 뜨는데 골든 리트리버 있고 그레이트 댄 있고 되게 많아요. 강아지들이 엄청 많습니다. 자, 우리 리치는 포메라니안이니까 포메라니안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찾았습니다. 포메라니안을 설정을 해주고, 강아지 이름 설정하는 게 있는데 ABCD 2밖에 없어요. A로 해줄게요. A야 일로와 리치. 자, 그 다음에 강아지 생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8월 11일. 자, 그 다음에 성별을 설정할 수 있는데 수컷이죠. 그 다음에 강아지 주인의 성을 적으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ABCD 2까지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B로 해놓고 결정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메뉴 창이 있는데 다마고치처럼 다양한 게 있어요. 알림, 음성 번역, 동작 번역, 데이터 분석, 트레이닝, 타이머, 건강 체크, 스케줄, 뭐 옵션 등이 있는데, 자, 이렇게 생긴 모양을 강아지 목에다 달면 되는데 뒤에 보시면은 배터리를 넣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요거는 드라이버로 빼서 안을 열면은 AA 건전지가 아니라 AA 건전지보다 한 단계 작은 건전지를 넣어줘야 되는데 건전지를 또 가져와야 되네. 짜잔, 이런 식으로 지금 빨간 불이 들어오죠 여기에. 자, 이 건전지는 어디다 쓰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 여기 있네요. 요 뒤에 AA 건전지 대신 요거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요 건전지. 자, 안에 보면 이런 검은 스폰지가 들어있는데 검은 스폰지를 요거랑 연결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강아지 목걸이를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준 다음에 강아지 목에다가 달아주도록 할게요. 기다려. 자, 지금 달아준 상태인데 너무 커 리치한테. 앉아 리치, 엎드려. 옳지. 자, 메뉴에서 음성 번역을 들어가서 강아지의 음성 번역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분석 중이 떠요. 해석 완료. 싫어, 옆에 오지마. 야, 옆에 오지 말래매. 옆에 오지 말라면서 왜 이렇게 치대. 옆에 오지 말라는 곳은 지가 오네요. 야, 이거 가짜다 그지? 처음부터 벌써 가짜인 거 들통 났어 그지? 자, 한 번 더 해볼게. 지져. 자, 해석이 완료됐대요. 내가 지졌는데 해석이 완료됐대. 야야, 나를 봐 라고 하는데요. 리치, 나를 봐? 너 봐? 너 봐? 봤다! 봤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져! 나 정말 화났어 라고 하는데 너 화났어? 안 화난 것 같아. 에잉? 자, 이번에는 동작 모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 번역 모드 실시. 자, 여기 보면 눈이 있잖아요. 눈을 들어가면은 똑바로 바라보고 있음, 요거를 확인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만만하고
자신이 보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눈을 다른 데로 돌리면 얕잡아 볼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이 써져 있어요. 그 말은 즉슨 이 동작 모드는요, 이 강아지가 어떤 동작을 취했을 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리치가 예를 들어서 막 헥헥거리면서 입을 이렇게 막 벌리고 있어. 그러면은 동작 모드에서 입을 들어가서 입을 흠칫흠칫하고 있습니다라는 설명이 있거든요. 이걸 확인을 누르면은 설명이 나와요. 강아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불안하여 안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괜찮다고 말하고 안심을 시키십시오. 괜찮아 리치, 괜찮아 혼자, 괜찮아 괜찮아. 아이고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너 너무 귀엽잖아. 이거는 그냥 애들 장난감이에요. 상술이에요. 왜 가격이 이렇게 싼지 알 것 같아요. 그냥 다마고치입니다. 다마고치. 자, 지금 제가 데이터 분석 모드를 들어가서 강아지와의 친근감도를 봤는데 리치하고 저하고 친근감은 51점밖에 안 된대요. 너랑 나랑 안 친해? 친하지. 이 기계가 이상한 거지. 이거 물어버려 그냥. 부셔버려 그냥. 강아지가 눈물을 많이 흘려요. 그러면 얘가 왜 눈물을 흘리지? 이렇게 걱정하신 분들은 여기 건강체크 모드 들어가서 진단 결과가 나와요. 의사를 찾아가는 것을 권합니다. 결론은 바울인 걸도 모른다는 거예요. 네. 결론은 요 녀석은 쓸모 있는 게 하나도 없네요. 돈 아깝다 그지? 이거 살 돈으로 차라리 너 간식 사줄 걸. 귀여워. 아 귀여워 미쳐버리겠다. 더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미안하다. 놀랬어? 우리 놀자. 그냥 놀자. 오 놀자. 어? 뭐야? 지금 설명서를 봤는데 판매 가격이 16만원이에요 나 13,000원 주고 샀는데. 그리고 이렇게 어댑터도 있어요. 건전지가 아니라. 여기 설명서 보면요, 강아지의 음성 분석 파장 데이터가 있는데, 그리고 설명서를 보면요, 13,000원짜리의 설명서는 아니에요. 누가 봐도 되게 복잡합니다. 설명서 자체가 16만원짜리의 설명서를 넣어놓고 기계는 13,000원짜리 짝퉁을 넣은 우리 판매자분께 박수 3번 시작. 리치도 박수 3번 시작. 보내신 분 이름을 말하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그렇게 양심을 팔아가면서 소비자들 속여가면서 이런 식으로 돈을 벌면은 기분이 좋을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상당히 소비자로서 기분이 나쁩니다. 상당했어 리치. 상당했어. 그만해.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인 거를 리뷰를 해봤는데요, 우리 아이들의 동심을 속여서 판매하는 이 못된 아저씨들을 혼내주고 싶은. 생각할수록 열받네 진짜. 여러분들 절대 속지 마시고요, 16만원짜리가 설령 있다 해도요, 강아지가 뭘 원하는지는 이 섭이 마음이 더 잘 알아요. 예 그지 리치야. 아무튼 여러분들 이거 절대 사지 마시고요. 하지 마세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색깔 아니면 똑같은 숫자를 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앞에 보이시는 이 카드들이 특수카드입니다. 특수카드. 자, 요 녀석은 냈을 때 상대방이 무조건적으로 두 개를 먹어야 됩니다. 얘는 막을 수가 없대요. 그 다음에 요 녀석은 턴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